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와. 와. 아니 제가 지난주에 형주 씨랑 방송이 잘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딱 점을 쳐보면 화음점. 안다고 네. 화음점을 치면 안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이 화음점이 은근히 잘 맞기 때문에 네. 제가 색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떤 실험이요? 방송 분위기도 확 살리고 네, 또 네. 시청률도 확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네, 네.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이 너무 났거든요. 신박한데요? 뭘까요? 바로 저희 두 전문가분들의 화음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너무 기다렸어요. 찬성! 보여줘! 보여줘! 뭐라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친절한 시사에서 우리가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자꾸 이렇게... 저 사과드립니다. 아, 아니, 그냥 그저 노래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맞아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와, 브라보! 야! 아, 너무 좋았다. 아, 오, 제가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기대 이상이신데요? 그래요? 진짜. 어쨌든 두 분의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네. 녹화가 아주 잘 돼야 될 텐데. 갑자기 찬물 팍! 뭔가 맥딱 끊어. 아니 아니야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잘해봅시다. 저도 믿습니다. 네.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의 북마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한반도 이슈를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네, 저희 친톡에는 시사를 매우 쉽고 아주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의 내색남이 계시죠? 네, 그 와중에 또 노래까지 잘하시는 아, 그러네. 그런 이제 분들입니다. 추가해야겠네요, 장점을. 네. 자, 올해로 무려 28년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십니다. 자타공인 북한통 바로 이영종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를 친절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아, 대박. 오늘 청량하십니다. 네. 또 한 분은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 친절한 페이스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이 남자는 욕심쟁이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불친절 빼고는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정대신입니다. 네. 와, 브라보. 비장했다. 네. 노래도 해요, 노래도. 진짜. 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MC들과 두 분의 전문가분들 친절 모두 단단히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볼까요? 네. 얼마 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참여를 촉구한 이후 드디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친톡에서는 최근 연이어 공개된 북한의 대외 메시지와 이에 따른 한미 양국의 대북 메시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을 통한 한미 간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의 예측까지 친절하고 딥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17일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친톡.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아니 근데 국가 수장들의 외교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통역이 필요해요. 맞아, 어려워요. 맞아. 한국말인데도 진짜 맞아. 누가 그러니까 네. 전문가분들이 계신 거죠. 네, 네,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기다렸기 때문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는 여기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북한이 지금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월에 8차 당대회 할 때 강대강 선대선 이야기를 했죠. 네, 네. 그거를 지금 대화와 대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지금 발신을 한 겁니다. 대화가 선대선, 대결은 강대강. 그래서 자기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 선대선으로 나오면 우린 그대로 갈 거고 강대강으로 오면 그대로 갈 테니까 우린 준비돼 있으니 미국 당신들이 바꿔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라.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한 겁니다. 그 얘기군요. 네. 아니 제가 보기엔 대화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든가 한반도 정세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 첫 번째 얘기를 보면서 특히 네. 대결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거꾸로 읽었어요.
아. 특히 대화에 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보자. 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대결에 대한 준비 이런 거 지금 별로 머릿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2019년 2월 준비 없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갔다가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던 그 아픈 상처 이런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이제 미국하고 대화할 때 준비 좀 꼼꼼히 해가지고 할 수 없겠니? 아.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거꾸로 읽으셨네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았던 대외 메시지에 대해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이 한 발언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이거 발언이 나오고 나서 그 주 주말에 미국 현지 시각으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설리번 보좌관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북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신호라고 얘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이것도 역시 좀 알쏭달쏭하죠. 네.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되어 있다, 흥미롭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이제 흥미롭다. 우리는 정말 접점을 좀 찾아가보자. 어떤 형용사를 쓴 거? 인터레스팅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흥미로운 신호라고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대화 외교 쪽에 조금 더 해석을 좀 두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보냈다고 볼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또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메시지에도 좀 이목이 집중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김정 씨 혹시 성김 대북 특별 대표의 별명 기억나세요? 우리 이슈텔링 시간에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당연하죠. 조지 네. 클루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무튼 박사님, 성김 대북 특별 대표의 한국 방문 얼마 만이죠? 오랜만에 고향 방문이죠? 3년 만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적인 방문은 2018년 5월 그러니까 6월 그해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판문점에서 북측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와서 화제가 됐고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또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온 거죠. 사실 뭐 성김 하면은 우리가 호감을 갖는 게 일단 한국계다. 그렇죠. 61세 김성룡 씨.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미 국무부에 이제 대북 특별 대표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고 뭐 조지 클루니라 그러지만 사실 그 국무부 라인이 다 얼굴 보고 뽑은 거 아닌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뭐 이 보통 이게 아니고. 별빛이 내린다. 우리한테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선물이다, 깜짝 선물이다라고 할 만큼 네. 우리 성김 대북 특별 대표의 방안이 화제가 됐는데 한국에 온 어떤 그런 감회를 느낄 새도 없이 일정이 굉장히 좀 빠듯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19일 주말에 들어와서 19, 20, 21, 22, 23, 4박 5일 있었는데 굉장히 좀 바쁘게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녔어요. 한미 그리고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 자리 회의를 좀 가졌고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면담을 좀 하고 또 22일이 좀 많이 바빴는데 그때 오전엔 또 통일부 가서 통일부 장관과 차관과 또 회담을 또 하고 오후엔 또 청와대 갔습니다. 청와대 가면 또 누굴 만나야 됩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 네. 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까지 두루두루 다 청취하는 와. 이틀 동안 아주 빡빡한 일정을 좀 소화하고 떠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바쁘셨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방문 중이던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김정은 위원장 대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가 대화 대결 다 준비돼 있다 이게 6월 17일 날 나왔는데 한국에 온 지 사흘째인 6월 21일 날 우리 역시 미국 역시 양쪽 모두에 다 준비돼 있다. 대화 대결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 이게 사실 그동안에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다가 던진 가장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만나자. 대북 특별 대표가 서울에 와서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어떤 화답 형태, 뭐 맞대응 형태, 어떤 형식이든지 이런 대화 의지를 밝힌 거. 이 부분을 이제 북한이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이 보도가 된 이후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이 생겼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좀 절제 있게 어떤 북한에 대해서 각을 세우, 미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설리번이 자꾸 이게 뭐 인터레스팅 시그널이다, 좋은 징조다 이렇게 자꾸 이걸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미국의 이
흐름에 끌려갈 수가 있겠다 이러니까 오빠를 내가 지켜야지 하고 나서서 꿈보다 해몽이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린다. 너희들 그렇게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은 거죠. 아니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뭐 헛된이만 갖지 말라 이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반면에 북한의 대화 의지를 나타내는 아까 왜 거꾸로 메시지 읽으셨듯이 더 대화하자는 강렬한 뜻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여정의 그동안의 담화를 보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뭐 정말 거침없이 나왔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비난을 하고 거명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거명해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게 단 한 차례도 없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내놓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뭐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140자 중에 어떤 비난 표현이나 뭐 미국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표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대화, 바이든 행정부의 탐색적인 어떤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을 판을 깨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정교하게 지금 짜고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교수님 제가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 후 며칠 만에 북한에서 대외 메시지를 또 냈더라고요. 예, 그렇죠.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리성곤 외무상이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이제 옳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딱 잘라서 미국하고는 안 만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안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조건이 맞으면은 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외교가에서는 언제든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조건이 안 맞아. 우리가 2019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조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2년째 안 가지고 있다. 네. 우린 가져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만난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니 이런 거 보면 북한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도 남북미가 서로 메시지를 핑퐁핑퐁 주고받는 게 뭔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네, 양쪽에 지금 기본적인 틀이 네. 우리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요. 네.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네. 사실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 미국 다 움직이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거기서 중재자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롤을 부단히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체제와의 어떤 다시 회담을 하기 위한 네.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담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다가 이제 대화 얘기를 하면서 코트에다가 공을 넘겼다고 얘기하는 거고 북한은 아직 공은 미국 쪽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돼 있다 그렇지만 대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예전 같으면 아 북한이 김정은이 대결을 얘기한 거 보면 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라든가 뭔가 도발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읽어주기를 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 이거 흥미로운데 뭐 너희도 대화에 우리도 대화에 다 준비돼 있어 이러니까 북한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자꾸 의도적으로 미국이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그럼 공이 왔다 갔다 서로 너네 편에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공이 대체? 지금은 코트 네트를 넘어서 한 10cm 정도 북한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서로 있다가는 시간만 보내다가는 공이 북한 코트에 떨어질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이거를 어떻게 되받아칠 그런 전략을
짤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자, 며칠 전 미국으로 돌아간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결과와 성과들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했을 텐데요. 아무쪼록 한미 간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긍정적 방안들이 하루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